캄보디아 프놈펜에 사는 한국 일본 다문화 가정인 준수메 가족은 매주 토요일 빼먹지 않고 꼭 가는 곳이 있습니다. 만화책도 덮어두고 나설 만큼 가벼운 발걸음으로 향하는 곳은 다문화 어린이 합창단 수업. 오페라 단장인 엄마가 더 좋아하는 수업입니다. 今回韓国合唱団に入ることができて韓国語も学ぶことができてそして韓国人のお友達もたくさん作ることができてそして何より歌を勉強するということがとても素晴らしい機会だと思いました。 실제로 이제 일본 친구들이나 아니면 이제 캄보디아 친구들밖에 없어서 한국어가 늘지가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와가지고 한국어 하는 친구들, 한국인 친구들도 있다 보니까 이 만족도가 2배, 3배. 중기 입장에서는 너무 진짜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뭔가 할 수 있다는 것 자체를 지금 너무 만족하고 있어요. 그래서 끝나면은 너무 아쉬워하는. 15명의 다문화 가정 어린이가 함께 모인 합창단 이름은 라온제나. 기쁘고 즐거운 우리라는 뜻의 순 우리말입니다. 토요일마다 모여 2시간씩 음악 기초 이론과 피아노 발성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는 일반 공립학교에서 예술 교육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음악 교육을 받을 기회가 많지 않은 아이들에게 다문화 합창단 수업은 더없이 소중한 시간입니다. 현재 지금 캄보디아 내에 한국 교민분들이 15,000분 정도, 그리고 캄보디아 전체에 700가정의 한칸 가정이 계시고요. 특별히 프놈펜에만 해도 150가정 정도가 계시는 걸로 저희가 잠정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저희 목표는 아이들이 이 사회에 오히려 그들이 받았던 사랑과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오히려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고, 또 충분히 이미 그렇게 되고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그러한 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문화 가정 아이들을 위해 동포 사회에서 이름난 음악 교육자들이 한 자리에 모였는데요. 앞으로 라온제나 합창단이 나아갈 방향을 놓고 열띤 토론이 이어집니다. 이제 우리가 음악을 통해 가지고 또 합창이 되든 합주가 되든 악기 연주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한 마음이 돼 가지고 그런 스트레스와 본인들이 하고 싶은 일들을 통해 가지고 그 일을 해결했으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게 됐습니다. 음악 수업에 앞서 한글 수업도 2시간씩 진행되는데요.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아직 한글이 익숙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가사를 제대로 읽고 뜻을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서입니다. 한국어를 하게 되는 세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다른 노래가 아니라 한국어를 주로 중점으로 해서 한국어 노래를 동요를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당연히 한국어가 필요한 것이고, 또 두 번째는 이제 아이들이 한국어 자체에 대한 관심이 너무 높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원래 취지는 노래만 가르쳐 주려고 했는데 한국어에 대한 어떤 관심을 많이 보여서 저희가 그렇게 수업을 준비를 하게 됐고, 또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제 이 한국어가 주는 어떤 한국적인 정서를 아이들이 또 함께 배우고 문화를 배울 수 있어서,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꼬부랑 할머니 이렇게 하는데 그 안에 숨겨진 많은 좋은 의미들이 있잖아요. 그걸 아이들이 하나하나씩 배워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배우기 시작한 노래는 우리나라 동요 꼬부랑 할머니. 어려운 한국어 발음과 처음 받아보는 낯선 음악 수업에 좀처럼 진도가 나가지 않는데요. 그래도 친구들을 따라 즐겁게 불러봅니다. 합창단은 이렇게 다 같이 한국 캄보디아 아이들이 오면서 이렇게 다 같이 노래도 배우고 이렇게 피아노도 같이 칠 수도 있고 이렇게 많이 배우고 친구들과 대화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아직은 합창단으로 불리기엔 부족한 수준이지만 연말 발표회에서 멋진 합창 공연을 선보이기 위해
오늘도 연습에 몰두하고 있습니다.